함경북도에서는 수백 톤의 질 좋은 고름을 마련해서 총진시 총암구역 직하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어 올해에도 다수확을 안아올 요리에 넘쳐있는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고무해 주었습니다. 지금 온 구역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당제 8차대의 결정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새 농사차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. 농사에서 기본인 논밭 지력을 높이는 문제, 또 강농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의 모를 받고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. 특히 농장별 사회주의 경쟁을 힘있게 벌려서 영농자재 확보, 그리고 질 좋은 거름을 반철하게 한 사업을 치밀하게 짜고 들고 있습니다. 함경남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농업전선을 함께 지켜줬다는 자각을 가지고 많은 거름과 영농기구들을 마련해서 회상구역 명봉협동농장을 비롯한 함흥시안의 여러 농장들에 보내주었습니다.